그래서 그거 맞는데요? 이거는 지금 오제 해줬고요. 나 지금 수업할 거고요. 좀 맞지 않아요? 뭐? 티레방 안 했잖아. 나도 아니 그래서 디 이디예요? 자, 더즈 들어간 거네. 더즈 그 안에 3인칭 단수란 거. 자, 나는 앉는다. 아이씨. 오케이, 요건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I sit. 오케이, 나는 펼친다. I open what? A book 또는 뭐 the book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I 그다음 나는 그책 읽는다. I read the book. 일반 동사가 계속 sit, open, read. 일반 동사. 나는 웃는다. I laugh.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덮는다. You close. 무엇을? The book. 여기다가 be 동사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아, 지웠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you가 뭐 한다? you가 bounce 한다. 무엇을? The ball을. 그 다음에 you가 뭐 한다? you가 throw 한다. 무엇을? The ball을. 그 다음에 너는 달린다? you run. 그 다음에 누가 위가 뭐 한다? like 한다. 무엇을? the book을. 그 다음 위가 뭐 한다? walk 한다. 그 다음에 누가 they가 뭐 한다? kick 한다. 무엇을? the ball을. 그 다음에 누가 위가 뭐 한다? buy 한다. 무엇을? the book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특징은 여기에 뭐 sit, open, read, laugh, close, bounce, throw, run, like, walk, kick, buy. 전부 다 얘들을 보고 뭘 한다? 일반 동사라고 얘기한다. 나는 앉지 않는다. I don't sit. 오케이, 너는 앉니? Do you sit?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그쵸? 헤이, 나는 그 책이라고 할게요. 난그 책을 펼치지 않는다. Open the book. 너는 그 책을 펼치니? Open the book. The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open? 나는 그책 읽지 않는다. Don't read the book. 너는 그책 읽니? Read the book. 넌 무엇을 읽니? What do you read? 누가 그 책을 읽니? Who reads the book? Who는 he, she, it 취급해야 되니까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웃지 않는다. I don't laugh. 너는 웃니? Do you laugh? 누가 웃니? Who laugh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동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Does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sing, sings. 밑으로 몇 프로 할게요? Go, goes. Close, closes. Play, plays. 밑 옆으로 풀어. 자, play 같은 경우에 y로 끝났지만, 자, 영어의 모음은 뭐가 있다고? 아, 에, 이, 오, 우가 있다 했죠. 그 중에 모음이 있으니까 그냥 s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ss에다가 does 넣으면 passage. 스 소리로 끝나면 es라고 했죠. 예외가 있으니 그게 바로 go였습니다. go는 그냥 es 붙인다. 쓰즈시취면 es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ke는 likes 하면 되겠고요. wash는 washes. es, she 소리죠. she죠. she 소리. 그 다음에 run은 runs. open은 opens. read는 reads. bounce는 bounces. catch는 취 소리죠. 그래서 catches. es죠. 그다음에 write은 write, walk는 walks, buy는 y로 끝나는데 a e i o u니까 buys. 그다음에 left에다가 f 소리를 끝났는데 왜 es를 씁니까? 그냥 laughs 하면 되죠. 그리고 have's가 도대체 어디냐? 어? he have's야, he has야. 도대체 have's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거에 뭐 did 집어넣는 겁니까? 어? 그 다음에 watch는 watches. she 소리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로 끝났는데 다음 y죠?
그래서 slides라고 했죠. IES. studied도 똑같죠. studies. IES죠. IES. studied가 아니고요. 왜 did를 집었습니까? does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throw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냥 s. cry. study하고 똑같이 cries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누가 오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건데 좀 달라졌죠? 그가 앉는다. He sits. 그 다음에 그는 저 책을 펼친다. He opens a book. 뭐 더 book 해도 상관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가 그 책을 읽는다. He reads the book. 그 다음에 그는 웃는다. He laughs. 그 다음에 그가 그 책을 덮는다. He closes the book. The book. 그 다음 그녀가 그 공을 튕긴다. She bounces the ball. 너가 두 더 book 했는데 그냥 맞다 해줬어. 그 다음에 그녀가 공을 던진다. She throws the ball. Throws the ball. 그 다음에 she가 뭐한다? she가 passes 한다. 무엇을? the ball. 그 다음에 스티브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스티브가 뭐한다? likes 한다. 아이고 이상한 거 썼네. 마음이 급하니까 likes 무엇을? the book을. 그 다음에 누가? 제니.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제니 walks. 그 다음에 브라이언 한번 길어봤자 히니까 브라이언 laughs. 그 다음에 누가? 줄리가 뭐한다? 킥스한다. 무엇을? 더 볼을. 그 다음에 누가? 수미가 뭐한다? 바이스한다. 무엇을? 더 북을.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데 전부 다 주어가 he나 she나 it 또는 he나 she나 it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그가 앉지 않습니다. He 아직도 저러고 있다. He doesn't sit. 어, does가 들어있다니까. 어, 환장하겠네. 그가 앉니? Does he sit? Does it sit? 누가 앉니? Who sits?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그 책을 펼치지 않는다. Open the book. 그는 책을 펼칩니까? Does he open the book? 그는 무엇을 펼치니? What? Does he open? 누가 그 책을 펼치니? Who opens the book? 그는 그 책을 읽지 않는다. He doesn't read the book. 뭐라고요? He doesn't read the book. 그는 그 책을 읽습니까? Does he read the book? 그는 무엇을 읽니? What? Does he read? Okay. 그는 웃지 않는다. He doesn't laugh. 그는 웃니? Does he laugh? Laughs 하고 있어 누가 자꾸. 오케이. 그런 것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분명히 주어에 동그라미하고 목적어에다가 밑줄을 그으라 그랬어. 그럼 뭐가 주어인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m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I. hi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he. h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아니고 she.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they.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무슨 격이야 전부? I, he, she, they, it. 전부 주격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에 밑줄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또 him으로 바꿔 쓸 수 있고 her로 바꿔 쓸 수 있고 me로 바꿔 쓸 수 있고 you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무슨 격? 목적격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She reads a book인데. 오케이, 그러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고? Reads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reads한데? She가 reads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있습니까? 있죠? A book. A book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이 it은.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어요? She read 했습니까? 그래서 주어 she, 목적어 book 했습니까? 그 다음에 I throw stones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대요? I가 throw 한대죠. 무엇을? stone. 내가 돌을 던진대죠. 그렇죠? 그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I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있습니까? 있죠? stones. 안만 길어봤자. 와, I did. 또 day 된다. damage. I throw day냐? I throw damage잖아. damn. 그러니까 얘가 뭐다? stones가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Julie runs in the playground. 누가 뭐 한대요? 줄리가 runs 한다. 아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줄리. 그 다음에 in the playgroun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근데 여기다 밑줄 긋냐? 어? 목적어가 없잖아 이거는. 그래 안 그래? 주어밖에,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 4번. They catch the ball이래요. 누가 뭐 한대요? They가 캐치 안 되죠.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있고. 그다음 the ball.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여기 있네. It. 목적어가 있죠. 얘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어? 어? 그래서 누가 뭐 안 돼? We가 left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를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read books죠. 그 다음에 he throws a ball. Steve and Jenny 안만 길어봤자 they hold a map. has는 안 되고 catches도 전부 다 he나 she랑 노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Brian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catch balls. has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자리가 계속 비어있냐 하면 read, throw, hold, 그렇죠. 하다 시자리인데 앞에 you니까 you랑 어울리는 하다 시는 read란 말이죠. goes 이런 거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뭐 runs도 하다시는 맞는데 형태상 안되고 나머지 마우스라든지 맵이나 미 같은 경우는 하다시 자리에 오지도 못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줄리니까 줄리 runs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도 있었을 건 고인데 고가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올 수 있다? goes가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다시가 아니라서 못 오는 거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케이. 다음 좀 규칙에 어긋나는 문장을 고르고, 규칙 다 어긋났다는 얘기가 1, 2, 3, 4, 5 중에 어떤 문장이 틀린 문장도 있고 맞는 문장도 있어. 섞여 있어. 에? 에?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발견했으면 걔를 바르게 고치라 했어요. 그러면 we like the teachers 하고 있는데 끊어 있게 해보면 되겠죠. 누가 뭐 한대요? we가 like 한대죠. 누구를? The teachers. 그러면 we like 이 부분에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The teachers에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뭔가 이 문장을 뭐 고치려고 용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맞는 문장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ave five childs. 누가 뭐 한대요? they가 have 안 되죠. 무엇을? five childs. 그럼 they have 틀린 데 있나요? 없죠. five childs 틀린 데 있나요? 있죠. 그래서 child가 아니고 five children 돼야죠.
그래서 2보다 더 많은 숫자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규칙에 어긋났죠. 됐습니까? They have five children. 그 다음에 A girl has a pretty bar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대요? A girl이 has 안 되죠. 무엇을? Pretty bar. 그럼 A girl has 부분에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A girl 안만 길어봤자 she고 she has 문제없고 pretty bar 부분에 잘못된 거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볼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A girl has a pretty ball 해야죠. 자, 영어는 얘기했죠. 셀수 있냐. 이놈의 명사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A girl has a pretty girl ball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A cat catches a mouse. 누가 뭐 한대요? A cat이 catches 한다. 무엇을? A mouse. 그러면 a cat catches 뭐 잘못된 거 있나요? A cat 안만 길어봤자 뭐고? it이고 it catches 문제였고 a mouse 셀수 있나요? 없나요? 문제를 잘못된 거 없죠. 그래서 틀리지 않은 문장. 됐습니까? 그다음에 he passes the ball. 누가 뭐 한대요? he가 passes 한대죠. 무엇을? the ball을. he passes 잘못된 거 있나요? the ball 틀린 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2번, 3번이 잘못된 문장들이었죠. 각각 틀린 이유가 명사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똑같이 틀린 거죠. 하나는 5가 왔는데 복수형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볼을 분명히 셀수 있는 명사인데, 여기에 어도 없고 더도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many, 북이야, 북수야, 머니야, many, 북수죠. 그쵸? 그러면 더 북이야, 더 북스야, 더 머니야. 더 북스 안 되죠? 더 머니 안 되죠? 셋다 되죠. 더는 셀수 있고 없고랑 상관없다니까? 그 돈, 그 책들, 그책다 된다고. 더는 그냥 어떨 때 쓰는 거야? 첫 번째 경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특별한 그거. The sun, the moon, the sky, the sea. 더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는 내가 더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예를 들었냐? Hey, 승빈, please open the door. 그럼 네가 갑자기 니네 집에 가서 문 여냐? 당연히 저 문을 열겠지. 이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앞에 더를 쓴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특별한 건. 그래서 the sun, the sky, the sea, the moon 이런 것들 셀수 있고 없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했어요. 더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필요하다면 단어의 형태를 변환시켜야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You가 뭐 한다? Have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A doll. You have a do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이 좀 그런데 Lily 뜻이 뭐예요? 백합.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한다? She가 likes 한다. 무엇을? A Lily 하든지 Lilies 하든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매겼어요. 그냥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She likes a lily 또는 she likes lili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피 있고, 라이드 있고, 아이 있고, 스토리 있으면 누가 뭐 한다부터 만들면 되죠. 누가 뭐 한대요? 아이가 라이트 한다. 무엇을? 그렇지. A happy story. I write a happy story. 나는 행복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예요. 다음 더 있고 he 있고 door 있고 open 있고 big 있으면 누가 뭐 한다? He가 opens 한다. What에 대한 대답 녹음 되겠네. What 무엇을? The big door. The big door.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John smil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어제 해서 오늘 주세요. 처음 봐요. 네. 하고 가세요. 뭐? 이거 봐요? 어? 이거 아, 방금 풀이했는 거. 이거. 그렇게 되었고 시간이 16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하는 게 좋겠네. 문법 책 꺼내주세요. 아 숙제 다 했는데. 그니까 이거. 아. 됐습니까? 할까? 이렇게 할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R 두 개가 있어요. R 2 X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실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There is a teacher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는 학생 두 명이 있대요. There are two students in the classroom.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자 안에 공 세 개가 있다. There are three balls in the box.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냐 하면은 그쵸? 뭐라고 물으냐 하면 몇 개의 공이 여기를 가면 되겠죠. 그쵸? 몇 개의 공이 뭐하니 있니 어디에 그 상자 안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몇 개의 공? 오케이 okay. How much이냐? 어? How many balls? 그 다음에 있니? Are there?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How many balls are there? 몇 개의 공이 있니? In the box. There are three balls. 세 개 있네요.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뒤에 복수명사를 써서 어떤 것들을 써서 얼마나 많은 것들 이렇게 만드는 게 how many balls are there in the box. 됐습니까? 5번 풀이 가면 되겠죠. 책상 위에 책 공책 한 권 있다. There is a notebook on the des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공책은 노트북 아니야? There is a notebook.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새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new book on the table. There is a new book on the 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가방 안에 두 권의 오래된 책이 있다. There are old books in the bag. There are two old books
in the back. There are two old books. Then, 침대 위에 장난감이 하나 있다. There is a toy on the table. There is a toy on the, 미안, on the bed. There's a toy on the bed. 그 다음 책상 위에 펜이 하나 있다. There is a pen on the desk. A pen on the desk. 그 다음 접시 위에 약간의 오렌지가 있다. There is a orange on the dish. Okay, 오렌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Okay, 그러면 some을 쓰란 말이죠, some. 그래서 그러면 some은 some book이야, some books야, some money야? Some book. 밖에 안 되죠, 그쵸? 그쵸, some books, some money죠. 그러면 여기서 뭘까? Some oranges를 쓸 거고, 그러면 some oranges가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겠어? There are, day라 그러네, 니들 또. There are some oranges 해야죠. There are some oranges on the plate, dish. Plate. 그니까 there are some oranges on the plate. 오케이,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없대요. There is not a book on the desk. 그렇죠. There 추격형 하면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There is not a book on the desk. 됐습니까? 그 다음 교실 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몇 명의 학생들은 뭐야? Some students. Some students. 그러면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There a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그 다음 운동장에 벤치 몇 개가 있어? 벤치 몇 개는 뭐예요? Benches. 그러면 벤치 몇 개가 있어요? There are some benches in the playground. 벤치는 치 소리니까 ES 하고요. In the playground. There are some benches in the playground. 그 다음에 너의 주머니 안에는 동전 한 개가 있다. Coin in your pocket. 됐습니까? 여기 올려주세요. 그냥 파켓이에요? 포켓이에요? 파켓. 아, 뭐 상관없어. 포켓 사쓰지 뭐. 아. No pocket. There is a coin in, 아 너의 주머니네. In your pocket이네. In the pocket 아니면 in your pocket. There is a coin in your pocket. 예. 그 다음에 사과 한 개가 없어요. There isn't an apple on the table. There isn't an apple. There isn't an apple on the table. There is not 해도 됩니다. There is not an apple on the table.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집에는 책상이죠. 책상 하나가 있어요. There is a desk. There is a desk. 어디에? In the house. There is a desk in the house. 그 다음에 교실에 잘생긴 소년이 있대요. 그래서 There is a handsome boy in the classroom. There is a handsome boy in the classroom. 여러분들 교실은 아니죠? 네. 근데 여긴 또 없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공원에는 많은 나무가 없다. 많은 나무가 없다. There aren't many trees in the park. There aren't many trees. Trees in the park. There aren't many trees in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교실에는 잘생긴 소년이 없다. There isn't a handsome boy in the classroom. There isn't a handsome boy
여러분들 교실이죠? 네. 핸섬 거, 프리티 걸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가면 있을 수도 있어. 어떤데? There is no handsome boy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아이고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집에는 개 한 마리 있니? Is there a dog in your house? Is there a dog? 물음표 안 하면 틀리는 거 아시죠? 오케이. 중학교 올라가서 성수력 문제 그렇게 틀리면 기분 좋겠죠? 점 안 찍었어요. 예. 아, 잘 찍었어요. 쉼표 아래도 틀려요. 쉼표 해야 될 자리에. Is there a dog? 그렇죠, 김다은 씨. 쉼표 안에서 틀리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접시 위에 사과, 큰 사과 두 개가 있니? There are two big apples on the dish. On the plate, on the dish? Are there two big apples on the plate? 됐습니까? 수영하니? 계속해서 접시 옆에 하나의 오래된 칼이 있다. There is an old knife next to. Beside, next to, by, the There is a old knife beside, by, next to, the light. Okay.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겠죠, 그렇죠? 어디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 그렇죠, an old knife죠. 대정신이야. There is an old knife beside the plate. 여기 좀 괜찮네요. 저거 없다. 가. Okay, 하나의 동전이 없다. Isn't a coin. 어디에? In my pocket. There isn't a coin. 뭐 상관없어. 영국 애들 발음 다르고 미국 애들 발음 다른데. 그러면 영국이 파켓이에요? 영국인들은 포켓. 포켓. 되게 난 미국 애들 파켓. 나 외국 진짜 그 상자 안에 많은 장난감은 없답니다. 그래서 there are not Many toys in the box. 그렇죠. There aren't many toys in the box. Many를 매일 하고 있는 거죠. There aren't.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 기분 좋냐? 선생님 저 이상해요. There isn't many toys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딱 혼나기 좋은 거죠.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네 주머니 안에 동전 많이 있냐? 많은 동전 있니? Many coins in your pocket. 포켓이요. 이거 물음표 해야죠. 물음표 안 하면 틀린 거 아시죠? 나 러시아 갈 거야. 러시아 예, 가봤어? 아니요. 러시아 잘생겼어. 러시아 생긴 그래서 그래서 챕터 3 복습 확인 시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이거 뒤에는 이거 언제 하나요? 예? 이거 뭐니? 챕터 리뷰 언제 해요? 챕터 리뷰? 미리 나는 해와야 돼. 챕터 리뷰는 시험이야. 수고했습니다. 이거 어제 야. 아, 또 어제 해야 되지. 아 진짜 러시아 횡단자차 타고 가는 루트로 갔는데 너무 러시아 국민들이 너무 잘 해. 나는 그것을 그의 것을 좋아한다가 I like 히즈예요? 알려주지 마였어. 알려주면 안 늘어요. 힘인가? 알려주면 안 늘어요. 알려주면 안 돼요. 뭐? 이거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고쳐요? 그의 히스지. 그 의도 히스고 그의 것도 히스라고 그러니까, 말한 걸 꺼내겠다. 그러니까 HIS 같죠. 됐어요. 아, 쌤, 근데 너무 맞죠? 많아요. 틀린데 너무 뭐? 많아서. HIS 맞죠? 그래! 넌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오재가 잘 안 오더라. 아니 근데 나 사인 받아 와야 돼요. 닝? 진짜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맞나? 그러면 안 보여 달래요. 안 보고 싶대요. 안 보고 싶다 왜? 몰라요. 저도 보여줘도 엄마 아니 응 말할게요. 옙. 너 여기 한번 언니가 가야 돼. 아니 또 빨리 들었다고. 안녕하세요.